아내를 향한 집착 때문에 죽은 아내 무덤 파묘까지 하는 역대급 집착남이 나오는 작품 품격을 배반한다. 9월 19일 드디어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로판 리뷰만 N년째 이렇게까지 집착과 계략에 도른 남준 처음입니다. 떡상각인 남주 키워드 3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광기 어린 파묘 남주. 훗날 클로이는 그의 집착과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도망치는데요. 하지만 데미안은 현실을 부정하고 죽은 그녀를 찾기 위해 그녀의 무덤 파묘까지 해버립니다. 이렇게 광기 어린 남주는 처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뒤틀린 계략 남주. 어느 날 클로이는 데미안의 애인을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씁니다. 그때 데미안은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누명을 벗기고 보호하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데미안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실 데미안의 계략, 심지어 결혼 전 클로이의 가문을 망하게 한 것도 데미안입니다. 그녀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을 모두 망가뜨린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금쪽이 같은 불주둥이 남주. 첫 만남부터 나를 꼬시러 왔느냐라는 어록을 남길 정도의 왕싸가지. 사실 이미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것도 모른 채 결혼 후에도 매일같이 그녀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무시하죠. 차근차근 업보를 쌓아갑니다. 리디에서 연재 중인 품격을 배반한다가 시즌3를 맞았습니다. 자, 그럼 시즌3 보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열광하는지 작품의 장점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품격을 배반한다는 퀄리티 높은 작화로 유명한데요. 이런 작화로 표현한 다양한 구도의 연출, 최고는 시즌2 마지막 데미안의 모든 계획을 알아챈 클로이와 데미안의 싸움, 클로이가 죽은 줄 알고 미쳐가는 데미안의 광기 있는 모습, 둘 사이의 분위기와 텐션 등 이별의 고통과 절규가 느껴지는 듯한 연출의 작화가 정말 미쳤습니다. 보는 내내 감탄 만 하면서 스크롤을 내렸어요. 품격을 배반한다는 두 주인공 데미안과 클로이의 서사입니다. 둘의 케미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데미안은 타고난 귀족, 남들을 아래에서 본 적 없는 강압적인 남자입니다. 모든 걸 계획에 따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폭군. 반면에 클로이는 가난한 자작 가문에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요.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비굴하지 않고 항상 품위를 잃지 않는 여자죠. 겉은 여리지만 속은 심지가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외운내강 여주인데요. 초반에 데미안은 그런 그녀의 당당함에 빠져들면서도 그걸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기대지 않으려는 철벽 클로이. 이 밀당 과정에서 텐션이 흘러넘쳐요. 리디님 왜 꾸금을 안 해주셨나요? 완전판 넷이죠. 사랑에 빠지면서부터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데미안은 사랑을 할 때 정말 첫사랑에 빠진 소년같이 순수해요. 클로이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감정에 더 솔직해지기도 하고요. 시즌3에선 또 어떤 사건과 어떤 감정을 보여줄까요? 하지만 캐릭터와 작화 모두 훌륭해도 개연성이 떨어지는 스토리였으면 이렇게까지 명작이라 불리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흡입력 높은 스토리예요. 초반엔 저 싸가지 없는 데미안이 어떻게 회개할까, 저렇게 데미안을 싫어하던 클로이가 어쩌다 사랑에 빠질까, 둘이 로맨스가 되긴 할까 하는 마음에 보게 되고, 중반부엔 꽁냥한 로맨스로 답답함을 좀 풀어주다가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뒤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신기한 작품이죠. 맵찔이라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라이크 불닭볶음면 조심하세요. 중독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특별히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적어놓았습니다. 김리디님께 박수! 리뷰를 보시고도 아직 고민이 되는 분들 일단 가서 찍먹이라도 해보세요. 더 많은 매력이 있는 작품이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하세요.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